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차장검사급 이하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총 규모가 700여 명 규모였습니다. 이번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검찰 간부 인사로서는 세 번째 인사인데 네네. 역대 최대 규모 인사라고 할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에서 인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전례가 있었나요? 제가 보는 건 처음 보거든요. 아, 그렇죠. 선배는 보신 적 있으세요? 검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사를 기다렸다가 검찰총장이 취임이 된 다음에 인사 발령이 협의를 해서 인사 발령이 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아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장관이 계속 인사를 지금 중간간부까지 해버린 거잖아요. 지난번에 예. 또 우리가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의 어떤 참모까지도 지금 장관이 다 뭐 어제 인사했었고, 보니까 뭐 심지어 대변인도 임명을 아, 했네. 그렇죠. 예. 검찰 대검 대변인은 뭐 우리가 뭐라 그랬죠? 검찰총장의 입인데, 입이라 네, 그러고, 검찰총장은 없고 입만 네. 있어요. 네, 그런 네. 거죠. 한동훈 장관에게 쏠려 있는 권력이 굉장히 크긴 큰가 봐요. 뭐 요즘 또 좌동훈 우상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뭐 이제 경찰하고 검찰을 동시에 근데 장악한다. 좌동훈 우상민인데 제가 보기에는 좌우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소통령, 그리고 이상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어제 인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거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던 검사들이 어제 다 영전을 했어요. 네, 뭐 그랬죠. 대표적으로 손준성 검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으로 있던 성모 검사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입성을 했어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손준성 검사가 가 영전을 했다는데 간그 자리는 어떤 자리? 고검 송무부장이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저 공판부장, 송무부장 네. 등등인데 원래 예전에는 네. 검사장 자리였죠, 여기가. 그래서 과거에 예. 검사장급이었죠. 2015년부터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검사장 이제 승진 코스처럼 지금 그게 아마 문재인 예, 정권 와가지고 이제 네, 박근혜 검사장, 정권 때 바뀌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 아, 때 박근혜 정권 바뀌었습니다. 때 바뀌었나요? 예, 그렇게 된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어쨌든 승진 코스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친한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님 한 분은 네. 이거는 사실상 검사장 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영전이 이건 영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특히 이제 송검사, 근데 이 송무부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이 서울 고검이 이제 수행하는 이제 국가를 대리하는 여러 소송들을 이제 총괄하는 예,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기수가 29기예요. 그렇죠. 29기면 누구하고 동기냐면 그때 고발 사주 사건 당시 대검 대변인으로 있었던 그렇죠. 권순정 검사랑 동기. 그분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분은 검사장 승진을 해서 법무부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고발 사주 사건이 없었으면 당연히 손준성 검사도 승진을 했겠죠. 사실은 29기의 1순위는 손준성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 손준성 검사가 그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실력이 검사,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정받는 예. 검사라고는 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제 저기 고발 사주 관련 재판 관련해서 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좀 길게 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제 재판 첫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공판 준비기일이라 그래서 손준성 검사는 불출석했지만 첫 재판이 열렸고 그리고 두달뒤 8월 29일 날두 번째 재판이 열고 그때부터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을 한다고 고지가 됐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불구속이지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이잖아요. 형사 피고인 근데 원래 입장이잖아요. 이제 기소가 되면 네.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징계 절차를 먼저 착수하는 게 원래 보통입니다. 징계 요청을 해야 될 인물을 어제 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제가 고발사주 사건이 있는데, 네. 예, 그 사건 재판을 이제 뭐, 기소가 됐든 말든 일단 무시하는 거죠. 제가 네.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네. 이제 이런 메시지와 함께 이제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사실 챙겨주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나온 아, 정황으로 왜 봤을 때는. 챙겨야 되나요? 이게 지금 재판을 받고 아니, 이제 있는데. 고발 사주 사건 자체가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사했던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징계 기록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뭐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전날에 이제 100회 이상 개인톡을 나눈 이런 정황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손 검사가 결국에는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입을 다물어야 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입막음 인사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훈성 입막음 아, 인사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입 다문 거에 대한 보훈,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도 입을 다물어 달라 하는 입막음. 이 인사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저희는 이제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징계 부분은 이제 사실은 징계를 하는 게 기존의 관례에 따라서는 이게 징계 요청을 맞거든요. 해야죠, 당연히. 징계 왜냐하면 요청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일단 유무죄를 떠나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란 아,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사들이 기소된 검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전까지는 징계를 다 했었는데 기소된 검사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징계를 안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문재인 정부를 똑같이 탓할 거다. 과거에 그랬지 맞습니다.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례를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전례를 만들어준 것도 이제 전 나중에 좀 문제를 다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원칙이 어긋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원칙에 어긋나면 원칙이 안 되는 어긋나면 안 거죠. 되는 거고. 그런데 과거의 원칙이 어긋났다고 해서 지금 원칙을 어기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인사,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던 담당관은 또 어디로 갔어요? 보니까 이제 그 담당관이 이제 당시에 성모 검사. 그 성모 근데 검사 역할은 뭐였죠? 그다음 고발사주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손준성 검사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 저는 공소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판결문을 검색을 하고 그 검색한 판결문은 이제 그 고발사주 고발장에 함께 이제 건너간 이제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이었죠. 그렇죠. 그 3건이죠, 그러니까 3건. 소위 말하면 고발장에 이렇게 첨부하는 제시될 증거 자료, 막 이런 맞습니다. 거를 검색한 거죠. 그렇죠. 모은 거죠. 네. 모아서 손준성 검사한테 전달한 거죠. 그렇게 이제 공소는 보고 의심을 있습니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검색한 건 나왔잖아요. 그 성모 검사가. 검색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딱 것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성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을 밝히지 못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소를 안 했, 그렇죠. 기소는 이제 안한 거, 기소를 못한 거지. 맞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무혐의 그렇죠. 처분을 했지만, 그런 연루 의심이, 그런 연루되어 있는 정황들도 있고, 그 의심을 받아왔고, 연루된 정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서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 판결문 검색하는 거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다라는 거예요. 그건 업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 논리를 그렇게 했겠죠.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일을 하다가 보면 판결문 검색도 있고 뭐 있다. 수사정보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하필 왜 지모씨 판결문이냐 이거죠. 그렇죠. 하필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하여튼 근데 이분은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 중앙지검에 이제 형사 7부장. 형사 7부장. 그 자리가 이제 금융수사를 주로 하는 자리죠.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이제 김모 검사 공안 맡고 있는 김모 검사.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도 여기 출신이고, 손준성 검사도 형사 7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지검 형사부장이라는 게그 많은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다 입성 중앙지검 부장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선망의 어떤 대상 잘 굉장히 잘 가는 거죠. 굉장히 잘 굉장히 잘 가는 거죠. 하여튼 이 손검사와 손검사에 대한 이번 인사로 보면 공수처를 완전히 한방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수처도 공수처고, 저희가 저번에 이제, 물론, 추미애 전 장관께서 이제 2020년 12월에 징계했던 그 재판부 구성권,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는 손검사가 작성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문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작성한 사람도 그 손모 검사예요. 손검사?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다 그때도 다 똑같은 루트를 이제 했던 그렇죠. 것인데, 그리고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가 됐는데, 징계 사유가 이 됐죠. 부분들이 또다시 영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때 지금 정직 2개월 징계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징계를 맞아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좀 진지하게 가진 일이죠. 아, 저 보라듯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오만하게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오만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야당이나 이런 데서도 한마디씩 했을 것 같은데 뭐 나온 일이 있어요? 오늘 뭐 김영배 의원이 이제 뭐라고 예. 이제 글을 썼는데 네. 이거는 이제 손준성에 대한 인사 사주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고은성 인마고 뭐 앞으로도 인마고 있어라 예. 나는 사주다 뭐 이런 취지의 네, 얘기잖아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네. 장문의 SNS 글로 쓰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데 뭐 하여튼 손준성 검사하고 성검사에 대해서 입막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김검사 수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걸려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네. 이번에 공안부장 자료 다 바뀌었거든요. 네 바뀌었죠. 근데 네. 우선 이제 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니 같은 공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수사 기소 의견으로 요청이 돼 있잖아요. 수사 요청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은 연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공범은 또 수사를 해야 되는 이 중앙지검 검사장이나 아까 말했던 이번에 공공수사 일부장, 일부죠. 서울중앙지검. 네, 공공수사 일부장이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검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아, 이 수사를 공공 연결하는 걸 알고 이 수사를 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기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했고 포렌식에서 네. 중앙지검과 공수처가 작년에 네. 이미 동일한 의견에 서로 일치를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검찰 한동훈 장관 하는 거 보면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건 한번 뭐 이제 지켜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취재를 열심히 해서 취재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오만 이 권력이 오만해서 이 고발 사주 사건을 저는 없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손준성 검사를 고검 송무부장에다 이렇게 보낼 수 없거든요. 재판까지 해서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놓잖아요. 그렇죠. 누가 네. 했던 것처럼. 네. 그런데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아니라 서울고검 검사장급 자리인에 준하는 다음 검사장급 승진을 예약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보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여기저기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일부 언론들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를 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쓴 신문도 있습니다. 배려한 곳으로? 네, 재판을 받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배려했다 뭐 이렇게 쓴 것도 있더라고요. 아, 가까운 곳으로 배려했다? 네, 재판 잘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구치소장으로 보내. 네, 뭐 이건 농담이고 네. 하여튼 이번 인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는 메시지가 한동훈 장관이 주는 메시지가 윤석열 사단들이 지금 이제 다 포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직에 다 포진이 됐고 중간 간부 자리들까지 지금 다 포진이 이제 이번 인사로 끝났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던져주는 메시지, 검사들을 던져주는 메시지, 우리 조직에 우리한테, 우리 조직이라면 검찰이 아닌 윤사단에 충성해라. 충성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뭐 배려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응? 해준다는 그 메시지를 진짜 주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성하면 챙겨주고 보호해준다. 이거 굉장히 지금 무슨, 어떤 카페 조직이나 이런 조폭 조직도 아니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앞으로 인사라든가 이 윤사단들이 검찰 내에 이제 인사가 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지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돼요. 예, 예.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평검사 인사까지 하게 되면 네. 검찰 인사를 제일 고위직부터 제일 평검사까지 전부 완료하게 되는 셈이란 말이에요. 네, 아마 다음 주쯤 평검사 인사를 한다고 하니 네. 이제 검찰총장이 그 이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전부 다 임명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또 추천받는 기간, 그 다음에 추천받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청문회하고 이렇게 보면 한 평균 60일 정도가 걸릴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면 지금 50여일째 지금 공석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거에도 한 120 며칠씩 이렇게 걸린 경우가 있었는데 공석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추세로 보면 청문회까지 이런 청문회 통과까지 이렇게 보면 가장 최장 공백 기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아니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뭐 그 법조계에서 소위 말하는 법조계에서 듣기로는
사람을 전혀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무슨 사람 건데? 검찰총장 후보군 자체가 지금 뭐 네.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연락을 하고 있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하고 있는데 거절. 뭐, 그러니까 예. 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보다 윗기수 해보고 검찰총장으로 오라 그러면 자 검찰 인사 누가 다 했어요? 이미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다 이미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한 상태고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의 저걸 받아야 되잖아요. 인사검증을 또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아니 나 가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그 검찰총장 그 구인난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한번 잘 윤석열 사단이 어떻게 검찰권을 행사하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주시해서 볼 부분을 하고 검찰 인사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